여자친구 소개합니다.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을 알게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예배여 감탄하고 있어 너와 나 불이 켜지는 순간이야 아직 아련한 메아리야 꿈을 꾸는 듯한 알이야 어쩔 줄 모르던 나야 불확실한 곳에 겁이 나 기다리진 않을 거야 코끝이 아니 들때는 이 밤 소리 없이 피어난 멋진 계절 같아 Oh yeah 높아져가는 하늘밤의 온도 너무나 뜨거워 빠질 것만 같아 지금 있어 난 후회 없이 보여주고 싶어 그저 네 심장에 함께 하고 싶어 눈부신 달빛 아래 열대야 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나 아직도 이뻐져 중에서도 뭔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와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그리고 위에 보니까 되게 맛있는 것들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네 저희도 만약에 정말 여유만 됐다면 정말 즐기고 가고 싶은 축제인 것 같네요.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여러분 춥지는 않으세요? 그래요? 만약에 추우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무대로 인해 이렇게 후끈후끈 조금 달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는 두 곡 연달아서 들려드릴 건데요.
댄스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이 파라다이스. 보내주세요. 파리야 빠빠. 눈빛만으로도 느껴지니까 마음이
참 오랜만에 하는데 이렇게 반응이 좋고 환호 소리가 크니까 지금 정말 취한지도 모르겠고 너무 기분 좋게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진짜 여기 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도 크게 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는 덕분에 정말 여기에 다음 아침에 가고 싶어요. 안녕. 안녕. 네, 저희가 지금 몇 곡이 조금 더 남았는데 지금처럼만 에너지를 유지를 해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더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바로 다음 노래 들려드릴 건데요.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밤? 저런, 이런저런 노래 너무 많이 나눠요. 밤 한번 가야 돼요, 우리. 우리 밤 하면 갈 건데 밤 할까요? 에이, 밤 에이, 듣고 싶어요. 누구야, 내 누구야.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아, 오늘부터 우리는 그렇게 듣고 싶으시대요. 맞죠, 맞죠? 아, 맞네. 오늘 밀양 시민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정말 너무 넘쳐서 저희가 에너지를 충전하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밀양 시민분들 짱이네요. 짱! 그리고 위에 오늘 또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도 뭔가 많은 것 같고 놀거리가, 놀고 즐길 거리가 정말 큰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재미있게 잘 즐기시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부터 우리는 마지막 곡 할까요? 그러죠 뭐. 오늘부터 우리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호응과 관심 필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부를 준비 되셨죠? 아는 부분은 정말 다 따라 불러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는 누군가 이동한 눈에 오늘부터 우리는 재판한 눈에
뭐라고요? 원래 이게 마지막 곡이었는데 여러분, 원래 저희가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아, 밤이 듣고 싶으신가 보다. 저희가 원래 오늘 되게 점심쯤에 샵에 들어가서 미량이 오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이렇게 뭐라는 거지? 맨날 하던 멘트 아니에요? 이렇게 밤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앵콜 소리와 함께 그 멤버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어묵 그 맞아요. 국물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아, 맞아요. 잔치국수 냄새.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저희 조금 더 머물다가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밤을 듣고 싶어 하시니까 저희가 안 들려드리고 갈 수가 없네요. 여러분 크게 따라 불러주실 준비는 되셨죠? 그러면은 그 따라 부를 부분 한번 연습하고 갈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그 노래 중에 밤밤밤밤에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가사도 아세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밤 하늘을 날아 It's time for the moonlight 꿈속에서 너를 만나 잘한다 너무 좋다 와 이거 보통 같이 부르면 그 S 타임부터 약간 작아지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와 아주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계시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이니까 또 우리 방금 연습한 부분도 좋지만 아는 부분이 있다면 다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세요. 맞아요. 아셨죠? 예! 어, 소리가 작은데요. 아셨죠? 예! 와, 진짜 크다. 그럼 저희는 정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여자친구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